문재인 정권에서 뭘 했습니까? 저출산 예산을 백수십조를 썼어요. 2020년에 117조인데 임기 말까지 백수십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썼는데 이 돈 어디다 썼냐 이거야. 출산율 세계 최저, 더욱 악화시켜놨어요 문재인이. 문재인 업적이 뭐가 있냐 이겁니다. 뭘 잘했냐 이거야. 저출산이 더 악화된 이유가 페미 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인숙이다 이런 페미 정치인들을 요직에 임명하고 남녀 갈등, 성별 갈등, 페미로 사회를 갈기갈기 분열시키고 남자는 여자 극혐하고 여자도 남자애들 극혐하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문재인이. 편가르기 장난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별의별 편가르기를 아주 갈기갈기 찰지게 했어요. 코로나 사태 때 의사와 간호 사이에 갈라치기도 했었어요.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간호사님들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완전히 간호사 편만 들고 의사들하고 간호사 갈라치기 하게끔 싸우게끔 했어요.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도 못하고 의료진들이 고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의료진이라고 하면 되지만 대부분 간호사였다고 의사들 욕하고 갈라치기를 한 거였어요. 정부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의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갈라치기 맞지요? 왜 굳이 간호사 편만 듭니까? 묵묵히 고생하시는 의사분들도 계셨는데. 또 페미로 남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계속 그랬어요. 강남역에서 어떤 미치광이가 여성분을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성별 갈등으로 조장해서 갈라치기를 합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벽면은 포스트잇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 남자로 태어나시래요. 이게 과연 대통령의 워딩인가 싶습니다. 국가 국민들을 하나로 단합시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분열시키고 갈라치기를 나서서 해요. 성별 젠더 갈라치기, 세대별 갈등, 2030 MZ세대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젊은 애들 싸가지 없다, 또 4050 세대들 틀딱이라고 해서 서로 싸우게끔, 또 지역 갈라치기,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임대인 임차인 갈라치기,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기, 별의별 갈라치기를 해서 완전 카오스 혼돈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분할 통치 디바이드 앤 룰을 해서 아주 통치하기 쉽게 일제가 원했던 분열된 조선을 만들어버린 게 문재인의 업적입니다.